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빵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계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의 구조와 성분에 대해서 보면은 계란은 이렇게 노른자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그 진한 흰자 위, 노, 진한 그 노른자 위가 여기 있고, 그다음 여기에 그 알근이 이렇게 껍질 쪽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실이 여기 있고요. 기실 좀 비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공기가 차 있는 부분을 기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각이라 그러죠. 껍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달걀의 중량 표시를 보게 되면요, 제과제빵에서 쓰이는 달걀은 일반적으로 M 사이즈다. 여기에 스몰이 아니고 라지도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달걀 한개 크기에 따라서 중량의 차이는 없지만 이것이 여러 개 사용할 때에는 이제 그 차이가 커지게 되겠죠. 우리가 왕란, 특란, 대란 이렇게 쭉 나누는데 이각 중량별로 한 8g 차이가 나도록 그 중량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이 뭐 예를 들어서 배합표에서 달걀 한 개라고 표시가 돼 있다면은 여기 한 중간 정도에 한 대략 한 55g이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특란이나 왕란을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란을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달걀의 구조와 성분을 보시면은요, 달걀의 겉은 단단한 난각으로 쌓여 있고, 그 2층에 이제 외난각막 또 내난각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 속껍질 안에는 흰자위, 난백이라고 그러죠. 난백이 있고요. 난각, 난백, 그다음 노른자위, 난항이 있습니다. 난항 주위에는 그 묽은 흰자위가 있어요. 그걸 이제 내수양 난백 또 외수양 난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간에 농후 난백이 있습니다. 농후 난백이 있다. 그래서 각 구성 물질을 보면은 껍질이 한 11%, 흰자위가 58%, 노른자위가 한 31% 정도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후난백이라고 하는 거는요, 달걀 노른자 주변에 있는 걸쭉하고 진한 흰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가 좋은 달걀일수록 이 농후난백이 많고요, 탱탱해서 위로 올라와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수양난백은요, 이 농후난백 주변에 있는 투명한 액상 형태의 흰자를 갖다가 수양난백이라고 합니다. 농후난백은요,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보관할수록 이 수양난백으로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이 농후난백은 사라져버리게 되죠. 자, 농후난백은 섬유상 구조를 지닌 오보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요. 주성분인 그 오보알부민과 이어져서 그물, 상태에 그런 펩타드 결합을 하고 단백질이니까 사슬 사이에 수분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물 구조가 그 결합이 끊어지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물흐물한 액상 형태의 수양 난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난백에 있는 단백질인데요. 오보라는 게 이제 요거 이제 라틴어의 결합을 뜻하는 거라서 이 오보뮤신이라든가 오보알부민이라고 그러면 결합 단백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난백하고 농후난백을 보게 되면은 달걀 흰자는 산란 직후에 그 pH 수소이온 농도가 6 0.0에서 한7 정도 됩니다. 7.5 정도가 되는데 이게 중소이지만 저장 중에 호흡을 하게 되죠. CO2를 상실해 갖고 알칼리성으로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 농후남백이 단백질이 연결이 끊기게 돼가지고 농후남백이 수양남백으로 변하게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pH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안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안의 구성은요, 껍질, 노른자, 흰자로 나뉜다고 했죠. 그 비율이 대략적으로 1대 3대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꼭 이렇게 딱 맞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큰 결안은 상대적으로 노른자 비율이 좀 적고 작은 결안은 노른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더그 비율이 많지만 그거를 떠나서 대란으로 그냥 기준을 했을 때 1대 3대 6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란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수분 비율이죠. 수분 비율. 어떻게든 전란은 수분 함량이 75%이고 노른자는 절반인 50%, 흰자는 88%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분 함량을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밀가루의 수분 함량은 14%고 결안의 수분 함량, 또 우유의 수분 함량. 우유의 수분 함량도 똑같아요. 그 88%죠? 지금 똑같습니다. 우유의 수분 함량도 88%예요. 나머지 12%가 고용분입니다.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난각, 껍질 부분인데요. 대부분 이 껍질 부분은 무기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탄산, 칼슘이 가장 많죠. 96점 한 4%로 가장 많고 거기에 이제 뭐 탄산, 마그네슘이 1.5%, 그다음 인산, 칼슘이 한 0.18%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껍질에 있는 무기질입니다. 남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백을 오보알부민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단백질이 한 54%를 차지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열, 64에서 67도씨 되는 열에 응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콘알부민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요, 남백 단백질의 두 번째로 많죠. 12에서 한13% 함유하고 있는 당 단백질입니다. 이거. 그래서 요걸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오보뮤신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 이거 역시 당 단백질인데요. 일종으로 함량은 좀 적어요. 한 0.35 정도 이렇게 적지만은 중요한 건 거품을 안정시키고, 또 오래된 달걀의 변성과 흰자가 묽어지는데 관여를 한다 하는 것이 오보뮤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난황, 다음은 난황을 보겠는데요. 난황을 보게 되면은 난황은 수분이 50%고요. 단백질이 16% 정도 되고, 지질이 수분 다음으로 많죠, 지금. 지질이 수분 다음으로 많습니다. 32%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란의 지질은 이게 트리글리세라이드와 인, 질소, 당 등이 결합한 복합 지질입니다. 복합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황의 지질은 인지질이 30%입니다. 인지질이 30%로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그 인지질은 뭐냐면 레시틴이라고 하는 거. 레시틴과 세파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은 천연 유화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걸 아셔야겠어요. 달걀의 그 지방은 대부분 난황에 있죠. 흰자에는 지방이 아까 없다 그랬죠? 없고, 이 대부분 난황에 있고, 이 난황의 지방은 대부분 또 단백질과 결합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결안의 기포성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기를 흡수해서 기포를 만들어내는 성질을 갖다가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액체를 마구 저었을 때 기포 형성의 유무는 이 표면 장력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흰자를 강하게 교반을 하게 되면은 거품을 내죠. 그러면서 점성을 띠는데 이것은 표면 장력을 약화하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한 흰자의 그 단백질 때문인데 우리가 달걀을 거품기로 저으면은 달걀 흰자의 표면이 흐트러지고 이 표면 장력의 작용으로 구형의 기포가 형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안에 함유되어 있는, 그러니까 흰자 위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은 표면 장력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걀 흰자의 단백질은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굳는 성질, 공기 변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단백질의 공기 변성으로 인해서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단단해지진다.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단단해지기 때문에 기포가 안정적으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오브알부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표면장력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표면장력이라는 것은 액체와 기체가 그 표면적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면장력이 약할수록 그 액체는 거품이 일어나기 쉽게 되는 거죠.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이 한 방울이 이렇게 생겼어요. 물한 방울이 이렇게 쭉 퍼져 있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 실험하고 그럴 때에는 뭐 요도용의 한 방울, 이렇게 두 방울 얘기하거든요. 너무 이제 한 방울이나 두 방울은, 구람소로 세기에 좀 애매하니까 방울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방울은 뭐 한국에서 한 방울이나 미국에서 한 방울이나 똑같을 테니까요. 그래서 한 방울로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왜? 물이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있지 않고 이렇게 표면 장력에 의해 갖고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방울은 어디가나 한 방울인 거예요. 그게. 그걸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결안의 그 기포성, 그 안정성에 미치는 부재료, 어떠한 부재료들이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품기나 보울에 이 기름기가 남아있게 되면은 흰자의 기포를 방해하기 때문에 기포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이것은 그 유지가 흰자의 기포를 파괴하는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소량의 유지만 있더라도 계면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거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설탕, 머랭에 설탕을 넣게 되면은 기공이 미세하고 꼿꼿한 그런 그 머랭 제조가 가능해지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달걀의 기포막에 설탕이 녹아들어서 설탕이 달걀 속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잘 부서지지 않게 하는 안정시키는 작용을 설탕이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설탕은 흰자위의 공기 변성을 막아서 막상으로 굳어지게 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탕을 넣으면 안 되고, 머랭을 만들 때에 한뭐50% 정도 머랭이 만들어진 다음에 설탕을 넣는 걸 우리는 볼수 있죠. 일단 설탕, 그렇지만은 설탕을 넣게 되면은 보다 더 단단한 그런 그 모랭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또 pH는요, 기포의 안정성은 그 단백질 등점적 부분인 pH 4.6에서 4.9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약산성 부분에서 기포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흰자위를 보관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알카리 쪽으로 간다 그랬죠? 이렇게 알카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포력의 안정성을 보게 되면은 낮춰줘야겠죠? 이 부분까지 좀 중성으로 좀 낮춰주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다가 소량의 레몬즙, 흰자유에 한1% 정도 되는데요. 이런 걸 넣는다든가 아니면 크림 타르타르 이런 걸 첨가하면은 안정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흰자 거품을 올리는데 남백 흰자, 그죠? 남백 온도가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백의 온도가 우리가 뭐 생크림을 올릴 때에는 냉장고 온도 0도씨 정도에서 거품이 잘 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흰자 거품을 한번 보겠다는 거죠. 흰자 거품, 흰자의 온도가 0도씨일 때는 기포력이 8.3 정도 되고 거품의 탄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품의 탄력은 안정성 역시 굉장히 좋죠. 그리고 뭐 여기에서 한 중간 정도에 5도씨 정도 되면 이게 8.7 정도 되고요. 105. 그다음 요건 한 90%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한 30도씨가 정도가 된다. 30도씨 정도가 남백 온도가 되면 기포력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기포력은 굉장히 좋아요. 거품의 탄력성은 조금 떨어지죠. 안정성도 조금 떨어지죠. 우리가 적정 시점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예를 들면은 40도씨가 된다면은 10.7이 되고 80이 되고 70%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흰자 거품을 올릴 때에 30도씨가 적정하다. 그랬을 때 기포력도 좋고 어느 정도의 거품의 안정성도 있다. 그래서 흰자를 올릴 때 차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 온도에서 흰자를 머랭을 만든다 하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계란 거품 흰자 올리는데 흰자를 올리게 되면은 흰자를 거품을 내면은 믹싱을 하면 거품이 만들어지죠. 이게 왜 만들어지느냐? 계란에 들어가 있는 흰자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 오브알부민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의 기포성이 물론 이제 거기에는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포성이 가장 커요. 기포성이 가장 크긴 하지만 이런 전체적으로 흰자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을 일으켜서 거품을 낸다 하는 겁니다. 거품을 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갖다가 막 적게 되면은 물을 저으면 어떨까요? 거품이 나나요? 안 나죠. 물을 적게 되면 거품이 안 납니다. 아무리 저어도 물을 저으면 거품이 안 나는데 여기에 비누를 풀어갖고 적게 되면 거품이 나요. 이렇게 거품이 막 나죠. 아주 잘 나요. 그런데 여기에 이 거품은 물거품이 좀 있으면 가라앉아요. 마찬가지로 이 흰자 위도 거품이 막 오르는데 잘 오르는데 나중에 되면 가라앉아요. 이게 거품이 다 꺼져 버리죠. 그래서 이 거품이 꺼지지 말라고 우리가 어떤 걸 넣느냐? 여기에 설탕을 넣게 됩니다. 그죠? 설탕을 넣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그런 자연수들을 결합수로 만들어줘요. 결합수로 만들어주면서 단단한 그런 머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머랭 보면 굉장히 생크림 올린 것처럼 단단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역시 이러한 것도 온도가, 여기에서, 온도가 우리가 찬물에 거품을 내는 게 좋아요? 더운 물에 거품이 잘 납니까? 더운 물에 거품이 잘 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온도가 높을 때 기포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란 중탕법으로 할때 온도를 43도씨로 해서 더운 믹싱법에서 거품을 내는 건왜 그래요? 따뜻할 때 표면 장력이 더 약화가 돼갖고 거품이 더잘 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여기 흰자 거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계란은 비타민C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전식품이라고 그러죠. 우유하고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급 단백질,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아동들에게 더없이 좋은 식품이니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제빵에서 결합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합제의 기능을 하죠. 가열을 하게 되면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서 지탱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농후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게 카스타드 크림 같은 경우가 그러죠. 팽창 작용을 하죠. 이것은 단백질이 피막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 공기 믹싱하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공기를 포집하고 이 공기는 열에 의해 갖고 팽창하면서 부풀게 됩니다. 스펀지 케이크 그렇습니다. 쇼트닝 효과가 있는데요. 노른자에는 지방이 들어가 있죠. 지질. 그 지질은 제품을 부드럽게 합니다. 또 노른자의 그 레시친이 유화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이 바로 쇼트닝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쇼트닝에는 유화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 이 색은요, 노른자에 들어있는 황색 색소. 이것은 그 제품의 속색을 뭐 식욕이 나는 이런 색상으로 만듭니다. 영양가가 있죠. 우리 그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이나 지방, 각종 비타민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결안의 열 응고성은요, 가열하게 되면은 변성해서 결화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75%가 수분이기 때문에 수분 공급의 역할을 하죠. 흰색 달걀이 있고 갈색 달걀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소비자들이 갈색 달걀을 선호하기 때문에 양계장에서는 이 갈색 달걀을 많이 사육을 합니다. 이 닭의 체내에서 달걀 껍데기가 만들어질 때이 큐티쿨라충이라는 막이 형성되는데 이때 프로필인이라고 하는 그 형성 색소가 이 막에 붙어갖고 갈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흰색 달걀이나 갈색 달걀은 영양학적으로는 성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그 닭의 색깔, 털 색깔이 흰 색깔이면은 흰색 달걀을 낳고 갈색 품종이면 갈색 달걀을 낳는다 하는 겁니다. 결안의 주요 저장법을 보시게 되면은요, 냉장법이 있습니다. 결안은 용도시 냉장고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이 습도가 높으면은, 습도가 이제 90% 이상 돼버리면, 7에서 80%가 적당한데, 결안에 이렇게 오래 두면, 곰팡이가, 여름철에 너무 오래 두면 곰팡이가 쓴 것도 보입니다. 가스 저장법이 있는데요. 신선한 달걀은 계속 호흡을 하죠. 그래갖고 CO2 가스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서서히 이것이 이제 배출돼 갖고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CO2 가스를 충전을 해주게 됩니다. 도포법이라고 해서요, 뭐 파라핀이나 이런 걸로 이제 다 감싸버리고 코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수분 증발이나 CO2 이런 것들이 증발되지 않아서 달걀의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는 저장법이고요. 침지법이 있습니다. 뭐한약 3개월 정도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신선도 검사를 하는데요. 달걀에 달걀을 깼을 때 노른자나 주변의 흰자가 봉긋하게 솟아 있는 것이 신선한 달걀이라는 겁니다. 일단 외관 검사를 할수 있죠. 그 색깔, 광택, 난각의 두께라든가 청결도, 진음법, 설감도 이런 걸로 측정을 할수 있는데요. 또 투시 검사를 합니다. 계란을 이렇게 판 위에 올려가지고 쭉 이런 형광 밑을 진하게 해서 안에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투시로 하고 또 할랄 검사. 이거는 이제 깨버리죠. 유리에다 놓고서는 유리판에 놓고 달걀 깨보게 되면은 가장 확실하죠.
난황인데요. 난황과 난백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검사입니다. 그다음 비중으로 이제 검사를 할수 있는데요. 신선한 결안의 비중은 한 1.07에서 1.09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감소하면서 수분도 증발하고 가면서 감소가 되죠.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중 감소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식염수에 넣어 봅니다. 11% 식염수에서 바로 가라앉으면은 신선난 A급이 되는 거고요. 8% 식염수에서도 떠오르게 되면은 이것은 부패란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진음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계란 살때 계란 하나 들고 한번 흔들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용물이 감소해서 출렁거리면서 소리가 나죠. 또 설간법은 신선한 그런 그 계란은 혀에 이렇게 대보면은 따뜻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또 난황계수라고 해서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계란을 깨보죠. 그러면 이제 노른자가 이렇게 뽕긋하게 솟아 있을 거 아닙니까? 노른자가 솟아 있는데 이 부분에 높이가 중요한 거죠. 높이. 그래서 높이가 먼저 나오고 나누기 지름을 계산해 갖고 이게 0.39가 나와. 0.3 이하면 신선하지 않은 겁니다. 신선한 계란의 난황계수는 0.36에서 0.44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도 우리가 보통 뭐 신선란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유정란이다 이런 거막 이렇게 깨놓고 여기다가 막 깨지나 안 깨지나 이쑤시개도 쑤셔보고 그러잖아요. 몇개 꼽나. 그래서 난황이 이렇게 탱탱하게 위로 솟아 있으면은 이것은 신선한 거다 하는 걸알 수가 있죠. 계란의 그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계란의 유통기한은 25에서 30도씨에서 7일. 그런데 보통 계란을 그러면 실온에 놓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야 됩니다. 냉장고에 넣었을 때는 한달 정도니까 우리가 보통 계란의 유통기한을 생각을 하시면서 소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계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